고구마 크라와상 만들기. 고구마로 크라와상을 만듭니다. 고구마 300g을 준비합니다. 전자레인지에 익히기에 반을 잘라 전자레인지에 익혀 껍질을 까줍니다. 고구마 껍질을 깐 후 포크로 으깨줍니다. 고구마는 수분이 없는 상태예요. 버터와 모짜렐라 치즈, 그리고 밀가루 두 수저, 꿀 한 바퀴 돌려줍니다. 그리고 반죽을 해줍니다. 수분이 없어도 반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반죽을 비닐팩에 넣어 3면을 골고루 펴줍니다. 그리고 한쪽 면은 신경 써서 마무리해줍니다. 반죽이 골고루 잘 만들어졌습니다. 비닐 양쪽 면을 잘라줍니다. 4등분으로 잘라줍니다. 대각선으로 하나씩 잘라줍니다. 하나하나 떼어 돌돌 말아줍니다. 고구마라 끈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고구마라 끈기가 없습니다. 늘리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생긴 대로 돌돌 말아줍니다.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매끈하고 색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 계란 노른자를 발라줍니다. 모서리 부분까지 꼼꼼하게 계란 노른자를 발라줍니다. 에어프라이어 140도에서 20분을 구워주었습니다. 색이 노릇노릇하게 잘 나왔습니다. 크라와상 뒷면에도 계란 노른자를 발라 140도에서 5분을 구워주었습니다.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. 맛있는 고구마 크라와상 만들어봤습니다.